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인기 웹드라마 비열한 삼거리의 인기 출연진인 만세형님, 뽀시기님, 두꺼비님이 갑자기 비열한 삼거리에서 하차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님의 말에 따르면 하차 이유는 각자 개인 채널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만세형님의 경우 이미 새로운 세계관의 건달 드라마 티저까지 나간 상태라서 결별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세형님이 개인 SNS에 올린 특정 대상에 대한 저격글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김영희님의 해명을 보고 만세형님의 하차 이유가 비열한 삼거리 제작 관련해서 벌어진 외적 갈등 때문이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기님의 경우 기존 채널에서 쭉 해오던 먹방에 집중하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두꺼비님에 이어 또 다른 하차가 예측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 추가 하차 유력 인물은 바로 이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비빔밥님이십니다. 비빔밥님이 조만간 비열한 삼거리에서 하차할 거라고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나 되는데요. 그 내용은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해지였습니다.